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 자,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영민 여행사. 교수님,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타세요, 마이크. 마이크 타시고. 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자가격리 약 2주 네네. 마치고 캐나다에서도 2주 거의 네. 지금 한달 넘게 만에 뵀는데 네. 제가 이제 뵙자마자 드린 말씀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지셨다고 우리 호도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명 격리 이향형이라고 영어 이름도 생겼지 영어 않습니까? 이름도 네, 쿼런틴 리라고 아니 알아듣습니다. 안 쿼런틴 리. 힘드셨어요 자가격리 기간? 근데 뭐저 혼자 살려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네네 혹시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죠 격리해야죠. 네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아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 공인으로 네 음성 환자잖아요. 음성. 두 번이나 아세요? 네네 귀국하면 바로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가서 하고요. 격리가 끝나기 전날도 또 갑니다. 네, 또 아, 그때는 나가도 돼요? 검사받으러 가면은? 갑니다. 아, 그 얘기를 하고 가야죠. 아, 아니면 그렇게. 바로 전화해서 문자 옵니다. 빨리 아.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니면 경고한다고, 고발당한다고. 아, 진짜 격리를 오랜 시간 동안 마치시고 드디어 미주알 고주알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자, 장모 부장님. 네. 어떻게, 이 교수님은 소감 어떠세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많아졌죠, 뭐. 네. 아니, 근데 워낙 오랫동안 안 봐갖고, 한데 보고 싶었고, 사실 그쵸. 이게 그 격리가 저는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오기도 하고, 못 예, 이렇게 할줄 만나잖아요.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랍니다. 빡세게 하셨고,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약간 좀 몸이 불어갖고, 네. 좀 약간 몸을 아니, 더 가볍게. 비슷해지신 것 예,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쫑글쫑글. 아, 나 진짜 일만 진도 나갔으면 했는데. 좋겠습니다. 나 진도 일만 나갔으면 했는데. 좋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늘 뭐 다시 보기나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교수님 환영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3분기에 미국의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30가지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먼저 헤지펀드가 많이 뭐 종목을 매수한 그리고 헤지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 종종 알려드렸는데 그동안의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헤지펀드가 잘 운용을 해왔는지 S&P 500과 비교해서 수익률 어떤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S&P 500 기본을 이기는 줄 알잖아요. 네. 딱 보시면 헤지펀드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헤지펀드가 그럼 S&P 500을. 헤지펀드를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네요. 아니, 헤지펀드가 그렇다는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 5.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5.7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뒤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쉽지 않다. S&P 500 이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가 쉽지 네. 않은데 그 가운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지금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두 번째 장 보니까 이런 이제 교과서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예, 주식, 미국 주식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라는 예, 서브타이틀이 있어요.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쵸? 이 70의 법칙은 우리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 걸로 70이요? 예, 70의 법칙은 이제 그 기본적인 소위 파이낸스 과정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퀴즈로도 나오거든요. 네. 70의 법칙은 원금이 더블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해입니다. 연수 몇 년이 아, 있으면 72년이라는 거죠. 72년 있어야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72를 뭐로 나누냐면 네. 연 이자로 나눕니다. 연 이자. 연 이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 이자가 12%라고 생각해 네. 보죠. 그러니까 72 나누기 12하면 6년. 6이죠. 그럼 6년이면 더블 되는 예, 거예요. 뭐딱 떨어지지 않지만 딱 그렇게 금액이 나오게 돼 오. 있고요. 그게 모르셨어요? 네. 이게 72의 법칙에 유명한 말이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20% 넘는다 그러면 네. 3년이면 떨어지게 3.5년? 뭐 이렇게 딱 아. 떨어지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네. 지금 최근에 한 10년 동안 5.49%였다 그러면 14년이면 걸리면 되겠고요. 네. 이게 제가 알기에는 S&P 500이 1920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S&P 500이 10.13% 정도가 한 나왔거든요. 해. 예, 연평균. 그동안에 한 오. 90년의 역사를 보면 그 정도 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S&P 500에 그대로 투자했다 그러면 72를 10으로 나누면 7.2년 정도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7.2년 정도면 모든 걸 포함해서 더블 원금이 됐다. 더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인데 상대적으로 제일 오른쪽 보면
현금을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하면 이자를 뭐 0.1이라고 생각하면 네. 720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연 1%다. 지금 우리나라 연 이자가 1%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저축예금을 이렇게 냈던 거 보면 72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5.49%니까 70이 나누기 5.49하면 네. 13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글로벌 주식을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 안 하면 돈 벌기 쉽지 손이죠. 않은 예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더블 되는데 지금 수익률이 한 해 5.49%에게 5.49%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셔야죠. 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막 뭐 주가가 뭐 20% 30%도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1년 이렇게 투자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나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최소한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네. 여러분 10년 동안 5.49% 매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S&P 500이 10.13이요? 네. 10.19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이거의 두 배인데 그거 벌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하루가 아니고 10년 동안 내리 벌 수 있는 분이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극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20위권부터 시작해가 가지고 쭉 볼 텐데 그러면 이걸 오늘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그냥 건가요? 그냥 다섯 개 끊어서 보면서요. 네. 여기서 한 가지씩 얘기하면 종목 네. 좋은 걸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20위권부터 네. 보도록 저는 할게요. 20위권에서 종목이 없어갖고 별로 그런 타이가 뭐 넷플릭스를 네. 넷플릭스? 뽑고 있어요. 넷플릭스 제가 계속 보고 있고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북미에서 그 프리 트라이얼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없앤죠. 예, 없앤다고 네. 하는데 그게 자신감이 보여주 그러니까 모르세요? 예, 이제 무료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그만큼 미국만 자신, 없어진 예, 거예요? 그냥 바로 돈을 일단 내고 미국 예, 먼저 없어졌습니다. 예, 일단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참고적으로 넷플릭스 좀 추가적으로 부연해드리면 네. 넷플릭스가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한 것 같지만 벌써 3년 차가 돼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실질 사용자 400만 명 정도로 네.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늦어도 내년 초나 올해 말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한 1,000원씩 더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두 개를 발표했거든요. 네. 하나가 미국에서 프리 트라이얼 30일 없앴고요. 캐나다에서 먼저 1달러씩 가격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부터 하고 나서 전체를 같이 돌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는 내년 초 늦어도 한국도 올리지 않겠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지금 사실 저도 넷플릭스를 제가 뭔가 이제 컨텐츠를 사실 돈 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그런 걸 잘 가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이제 딱 10월 말에 보는 시험만 끝나고 나면 11월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보고 싶은 미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에펠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런 섹스앤더시티의 그 작가분이라고 했나요? 그분이 네. 쓴 에밀라인 파리. 예예 예, 맞아. 네. 보셨어요? 그 정도 그럼 다 보죠. 보셨어요? 네, 네. 어땠어요? 딱 좋아할 타입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유료 결제를 결정했습니다. 에메린 파리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무료 다 썼거든요. 가족명의 뭐 네. 다 썼거든요. 그 뭐 보통 한 13,000원 정도 네. 하지 않아요? 원래 그 가입자 아니죠? 구독자 아니세요? 아니요. 아 아니었어요. 네. 아, 무료로 30일 동안 쓰셨대요. 무료는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돈 내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이제 한번 수익률 쭉 보여드릴게요. 네네. 22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위에 웰스파고, 오, 웰스파고 18위에 컴캐스트, 17위에 부킹홀딩스. 16위 넷플릭스인데 그 헤지펀드가 수익이 낮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주식을 좀 보유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의외의 금융주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금융주 이야기하면서 예. 사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워스트 종목으로도 꼽히기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예.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다시 얘기하자면 웰스파고 현재 신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11위에서 15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15위에 버크시 SA, 14위에 어도비, 13위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위에 애플, 11위에 세일포스닷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좀 보고 싶은데 애플이 네. 62%고 지금 약간 밀려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애플이 약간 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싼 분들은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애플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이제 5G 스마트폰이 이번에 12에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팔릴지가 기대가 돼요. 특히 캐나다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아쉽게도 좀 안 겹쳤네요. 네, 저는 출시가 됐으면 나오면 바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어디서라도든 바로 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항상 보면 과거에도 보면 첫 주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첫 주.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해서 출시한부터 그해 연말까지죠. 네. 연말까지 보면 평균 한 10% 7에서 8% 포인트를 아웃퍼폼 했거든요. S&P 500. 뭐 기대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번엔 특징이 그 12, 그 아이폰 12가 네 가지 버전을 나왔는데요. 네. 가격이 한 670달러부터 1200달러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대 약자는 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을 스펙트럼 엄청 넘긴 네,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좀 낮춘 대신에 충전기 어댑터와 이어폰을 안 줬어요. 제가 사실 애플을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애플 관련해서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떤 거죠? 사과가 가을에는 맛있다. 사과가 네, 가을에는 맛있다. 가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진짜 상승은 지금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올라왔어요. 네. 예.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연말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할 때 많이 사잖아요, 또. 아, 많이 사고 네. 특히 이번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큰 게요. 이번에 보면 그 여기서 방송한 거로 알고 있는데 10대들의 선호도에서 조사했거든요. 네. 10대들의 아이폰에 지금 갖고 있는 게 85% 그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사겠다는 게 89%나 왔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최고 기록이 여태까지 주사 네. 최고 기록이 나왔다는 거 보셔야 될 거고 또 하나가 지금 5G에 대한 워낙 기대감이 크니까 지금 보면 AT&T 이런 거나 뭐 Verizon 이런 데서 네. 벌써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에선 그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65달러에 무제한 스마트폰 요금제 내가 65달러 오, 개월 수를 그렇구나. 30개월에 무료로 줍니다. 와. 그게 약사상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첫 주에 무료로 쓰는 거거든요. 무료로. 그러니까 조건은 무제한 요금이 미국 기준으로 65달러거든요. 네. 65달러에 30개월 계약이 무료로 줍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폰을 신규로 5G로 구매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가 가을에 맛있다라는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위권 내 6위에서 10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10위에 JP모건 체이스, 네. 9위에 마스터카드, 8위에 페이팔, 7위에 비자가 있고요. 네. 6위에 구글, 치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우리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이 나오죠. 이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네. 나오는데 지금 약간의 밑에 있고요. 지금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곧 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예, 비자카드가 왜냐하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저희 세외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보유한 카드가 비자 아니 마스터카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네. 저는 비자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옮겼어요 이게 왜냐면 비자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아, 옮기셨어요 진짜? 네 아, 그래서 네.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요즘 직구 관련한 네. 행사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던 비자를 그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만 네. 그래서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바꿨어요 의외죠? 의외입니다 그 아무나 네. 안 바꿔요 뭔가 이렇게 네. 많이 써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다 쓰는데 네. 저는 뭐 비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주목하신 건 페이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페이팔. 페이팔이 결국 페이팔과 스퀘어가 모두 사상 최고고 특히 이제 스퀘어가 더 잘 나가고 있는데 스퀘어는 저희 이코론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없을 수 없는 이걸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퀘어인데요. 그쵸. 페이팔과 스퀘어 같이 지금 노리는 게 있습니다. 결국 캐시 현금 주고받는 서비스죠. 네. 그래서 벤모처럼. 예, 벤모죠. 벤모요. 페이팔은 벤모고 스퀘어는 캐시 앱이거든. 이름 자체가 캐시 앱인데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카카오로 돈 엄청나게 주고받으시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에 이제 오리지널인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약간 다르게 그것이 은행 기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요. 그게 이제 먼저 한 것이 그 캐시 앱 서비스를 먼저 발표한 그런 그 스퀘어가 먼저 들어갔고요. 네. 페이팔의 밴모드 은행 기능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제일 좋아지는 거 이렇게 되면 나빠지는 거가 기존 은행들이 확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스퀘어나 페이팔에 관심이 있고 특히 오늘 스퀘어는 안 나왔지만 스퀘어를 갖고 제가 그동안 자료 나온 중에 제일 그 인상 깊은 제목이 뭐였냐면 기사 제목이 논문 그 레포트 제목이 스퀘어 is a beast입니다. Beast. 비스트? 비스트가 그냥 괴수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아주 무서운 거를 비스트라는 거. 엄청난 장악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것을 제목 자체가 스퀘어 is a beast입니다. Beast. 그만큼 그게 미국에서는 은행의 업무를 못 보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5%까지 그러게요. 되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캐시 앱이랑 이제 벤모가 그것까지 한다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위권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5위권 내 종목들을 네. 볼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네. 종목들이죠. 공개됐습니까? 네. 공개됐나요?
해주세요. 아니 공개하기 전에 한번 네네 맞춰보시라고. 맞춰보라고 하려고. 아, 알겠어요. 제가 맞추시면 오늘 제가 단독으로 제가 책을 서비스하려고 했는데 책을 보내려고 네, 선물이 아 그래요? 아직 공개 안 했으니까. 공개된 거 아닌가? 안 됐어요. 5위에 알리바바가 뽑혔고요. 네네. 4위에 구글 A주, 3위에 페이스북,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1등은 아마존을 차지했습니다. 아마존. 지금 아마존이 프라임 기간을 겪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약간 과거치보다 약간 못하다는 느낌 때문에 약간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네. 제가 아마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바이견을 제시하는 종목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져가기 딱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일단 얘기할 때 저희가 그 미주미 서비스에서 네. 한 4번 이상 중복 발굴한 종목이에요. 아마존이. 아마존이?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위권에서 1위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예상했었던 종목 중에 없는 게 있어요. 있죠. 있을 거예요. 뭐, 테슬라요? 네. 테슬라 헤지펀드에서 테슬라가 없다니. 아니 뭐 엔비디아 얘기하시는데. 다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도 없고 테슬라도 없고 저희가 그렇게 주야장천 얘기했던 나이키도 없고. 아 그래갖고 아쉬움이 있어서 왜 빠졌을까요? 제가 25부터 30위까지 보면 나옵니다. 여기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일부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일부러 뒤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28위에 있고요. 나이키가 엔비디아, 예,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23위에 있고요. 네. 디즈니가 25위, 그다음 엔비디아가 28위에 있고 우버가 40위, 나이키가 44위에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밖에 있지 않을까. 50위까지 확인해 봤는데 네, 관심 종목만 가지고 있는 네, 테슬라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테슬라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올라온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헤지펀드, 예, 헤지펀드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헤지펀드는 많이 매수한 것 같지 않고요. 네. 많이 올라와서 아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수익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인 것은 제가 엔비디아가 28위에 있다는 게 의아스럽죠. 왜 28위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디즈니가 25위인 것도 약간 의외예요. 아, 디즈니? 안 좋은데 계속해서 지금 모아가고 계신 건 네, 있는 그런 건지. 입장이죠. 모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은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 집중하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좋은 점이 좋은 걸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엔비디아가 28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나이키도 44위에 있다는 것도 그러게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저희 생각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지펀드 운용하시는 네. 분들이 아디다스 신으시나 봐요. 나이키 어떻게 조던이 아니고 그 에어맥스 좋은 거를 아셔야 에어맥스라, 되는데 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조깅 안 하시는지 예. 한창 에어맥스 선물 받으셔가지고 신고 다니나요? 예, 아니, 지금 신진 않지만 아니, 이런 자리에 신으면 약간 경박해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아, 누가 물어보죠. 운동하니까 근데 쉽지 않는데 네. 진짜 편한 신발이에요. 편한 신발이고 저는 그 외 신발은 신발이 아닌 걸 오늘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또 이 교수님은 스케쳐스 운동화 되게 편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 지금 스케쳐스 신고 있고요. 지금 신고 있어요. 이 옷이 언더아머입니다. 이게. 언더아머. 네. 아, 그때 예전에 룰루레몬. 룰루레몬.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브랜드들 나오는데 저희가 이 브랜드를 막 얘기하는 건요. 그만큼 그 브랜드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포인트는 보니까 실적 발표 하나 있네요. 예, 하나 있습니다. IBM이 있는데 IBM이 뭐 잘 못 나오는 기업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요. 안 나오네요.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그게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봐 추가 부양책이요? 그 펠로시 의장이 오늘 마지막 얘기를 했거든요. 48시간 안에 답을 해야지 이번에 그 성문날 전까지 확정된다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8시간 화요일 미국 시간은 화요일 밤까지 안 되면은 선거 전에 합의나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가 그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될지 네, 뭐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찌됐건 혹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네. 선거 이후에는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IBM은 네. 실적은 뭐 안 좋게 나왔지만 IBM은 저는 의외로 닷컷으로 보는 것이 IBM 클라우드 관련 이런 비즈니스 스핀오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마 장기적으로 한번 그 닷컷 정도로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IBM 관련해서 또 포인트 짚어봤고요.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될지 안 될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맥도날드요? 네, 맥도날드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종목을 맥도날드 딜리버리 서비스가 네, 딜리버리하고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매출이 네.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안 가지만 차를 쭉 세워놓고 가시는 분이 많다. 아. 그런 매출 상당히 좀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최근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맛이 네.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 먹었을 때랑 지금 먹을 때랑 약간 맛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없어서 더 맛이 있어졌다고 나 그래, 맛이 있어졌다고? 저는 반대예요. 아, 맛이 없어졌다고요? 이게 제가 느끼기 제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베토디라고 애칭도 그렇죠. 맞는데 최근에 먹었을 때 내가 입맛이 바뀌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이 탓 같습니다. 예, 저도 이해 안 가는 말씀하시는 나이가 맛있군요. 여전히. 맛이 네. 있죠. 저희 지금 KFC 안 가시잖아요. 잘 안 가죠. 롯데리아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네, 롯데리아 버거는 A2Z라고 아재 버거 그거 좀 괜찮고요. 네, KFC에서는 네. 징거 버거 정도?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안 가기 때문에 네. 맥도날드가 단연 이쪽에서는 탑 1이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겠지만 드라이브 스루에 줄 서 있는 건 저는 맥도날드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드라이브 스루와 딜리버리가 맥도날드가 네. 지금 계속해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또 주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을 맥도날드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돌아오신 오늘 이항일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장우수 본부장님과 함께한 미주알 고주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